일상 속 소소한 행복을 전해드리는 소소 공방입니다. 요즘 농촌 들녘마다 이 벼수확으로 한참 많이 바쁜데요. 그동안 흘린 농부들의 땀방울이 풍요로운 결실로 돌아오는 만큼 그 수확의 기쁨은 참 클 텐데요. 이렇게 365일 농촌이 풍요롭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현실은 고령화와 인구 유출, 그리고 판로 걱정 등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농부들의 고민을 덜어주고자 발벗고 나선 여성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분들을 먼저 화면으로 만나볼까요? 소소공방,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까요? 드론 아닌가요? 저기 촬영 중인데 좀 드론 좀 비켜주세요. 저희 지금 촬영 중이에요. 네네네. 오케이. 조금 더 오케이. 저희 제작진은 아닌데요. 그림자가 너무 많이 비치네. 찍으려고 했더니. 그럼 줌으로 좀 당겨보세요. 줌으로 당겨볼까요? 길쭉하게 너무 잘 나오네. 카메라 잘 봤네. 지금 못 찍고 계신 거예요? 고구마예요. 고구마 찍고 있어요. 네. 사람도 자연 풍경도 아닌 고구마로 향한 카메라들. 대체 이분들은 누구죠? 감독님, 저희 로우앵글로 좀 찍어주세요. 다리 좀 길어 보이게요. 오케이. 안녕하세요. 김선입니다. 핑크선이란 단체에서 홍보 영상을, 농산물 홍보 영상을 제작해 준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빨리 신청을 했거든요. 핑크선 영상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당진 농산물. 선생님, 저 그 앞쪽에 있는 노란색 고구마 있죠? 요 김치 길쭉한 거 하나 올려갖고 돌돌돌 말아주세요. 그렇게 해서 먹는 씬 들어갈게요. 네, 위에다가 돌돌돌 말아서. 핑크선은 당진의 농산물 홍보 영상을 제작하는 비영리 단체입니다. 말이 필요가 없다. 저희가 이제 요 품종이 많은 촬영 도구는 스마트폰. 회원 모두가 카메라 감독이자 연출가입니다. 배우지면 적설이 호박 고구마 좀 보내주세요. 그러면 정말 이렇게 맛있는 감독마다 주목하는 대상도 카메라의 구도도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가 당도가 높고 이게 애써서 농사를 지으시기 때문에 요 어떻게 하면 이게 맛있어 보일까? 그게 중점을 두어서 맛있어 보여야 살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판매를 어떻게 하면 잘 될까? 여기에 중점을 두어서 사진을 찍고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드론 촬영도 하시네요. 아무래도 이게 평지에서 찍는 것보다 그 하늘에서 보는 뷰가 다르잖아요. 제가 행사 촬영 갈 때 보니까 하늘에서 보는 뷰가 훨씬 더 퀄리티가 높고 시민들이 볼 때도 시청자들이 볼 때 볼거리 제공이 더 훨씬 낫더라고요. 네. 드론이 떨어졌어. 안 보여요. 아직은 드론 조작이 익숙하지 않아 실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여기에 걸려고 툭 떨어졌어. 고구마 잎이 무성하게 자라 드론 찾는데 애를 먹는데요. 오늘 촬영 못하는 거 아닌가요? 찾았어. 드론 찾았어. 여러분 우리 찍을 수 있어요. 드론 찾았습니다. 아직 이 기능이 익숙치가 않아서 아직 배우는 단계여가지고 오늘 처음으로 떨어뜨려봤어요. 좀 당황스럽긴 해요. 그래도 찾아서 다행입니다. 고구마 먹으러 적설이로 힘을 내 막바지 촬영까지. 네. 적설이 고구마 먹어봐요. 드시러 오세요. 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자,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박수 치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가주인도 고생들 하셨습니다. 선생님도 고생하셨습니다. 멋있어서 잘 촬영을 해주시니까 너무 좋아요. 그리고 어떤 영상물이 될지 많이 기대되고 이거를 통해서 좀 농가 소득에도 많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연기 잘하잖아요. 연습도 안 했는데 이거 구도 잘 잡으셨어요.
이거는 잘하셨네. 근데 조금 더 고구마를 가운데 놓고 찍으면 사람 얼굴 이렇게 안 잘리게. 촬영 후 시사 시간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배우기도 합니다. 오늘 촬영한 화면인데 이렇게 화면 보시면은 지금 찍었을 때 고구마를 타겟으로 찍으신 것 같아요. 근데 저렇게 사람을 나오게 하려면 머리가 다 나오게 하든지 아니면은 고구마를 중심으로 여기서 이렇게 우리 활동가분들이 개개인 핸드폰으로 촬영을 했잖아요. 그 촬영을 같이 우리가 공유하는 카페에 업로드해서 같이 공유하는 시간을 갖죠. 저 핑크색 멤버 아니야? 맞아요. 나야, 네. 지나가시면 안 됩니다. 네, 형태 영상인데. 편집도 스마트폰을 활용해 척척. 어렵지 않은 제작 과정 덕에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할 수 있는데요. 70 넘었습니다. 조금 지금 배우는 중인데요. 조금 할 수 있어요. 처음에 배울 땐 좀 어려웠는데요. 이거 배우고 나서 집에서 자꾸 해보니까 익숙해지니까 괜찮더라고요. 우리 지역에 필요한 게 뭘까라고 생각하다가 농산물 홍보 영상 제작 지원 사업을 해보자. 그래서 그 여성 일거리 특화 사업에 저희가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모에 대해서 지금 현재 3년 차 진행을 하고 있죠. 작년 같은 경우에 그 순성의 샤인머스켓 포도 농장이 있는데 그 영상을 만든 영상을 보고 문의 전화가 많이 오고 직접 와서 대량으로 구매하셨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 아 우리가 만든 영상이 또 농민들한테도 도움이 됐구나라는 그런 뿌듯함은 있었죠.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너무 반가워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요리를 한번 우리 선생님께서 만들어 주신다고 하셔서 잠깐 선생님께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요리 강사 배명순입니다. 당진에 너무 좋은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신다고 해서 저도 이제 조금이나마 참여하고 싶어서 두 가지 요리를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이어지는 고구마 요리 촬영. 지역 농산물을 홍보하기 위한 핑크선의 고심이 엿보이는 부분입니다. 과연 어떤 요리가 탄생할까요? 고구마에 딸기잼을 발라도 되고 머스타트를 발라도 되고. 작년에 예를 들자면 칸탈로프 메론 집에서 이렇게 시식하는 것처럼 제가 직접 그 가위빙수도 만들어보고 해봤거든요. 근데 집에서 하는 게 정말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한두 명이 할 수 없었고 그때도 한 다섯, 여섯 명의 쌤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촬영을 했었는데 다행히 올해는 우리 배명순 명인께서 이렇게 적극 후원을 해주셔가지고 약간 영상 홍보 영상의 약간 퀄리티도 훨씬 높아지고 당진 고구마 홍보하는데 1인 하신 것 같습니다. 정말 신기해요. 너무 재밌어요. 우리 이런 요리를 아이들과 함께 해도 네. 정말 좋아할 것 같아요. 네. 아이들이. 핑크선 회원들의 손이 바쁩니다. 아까 봤던 고구마가 맞나요? 그야말로 고구마의 변신은 무죄네요. 당진 고구마 홍보 영상 기대됩니다. 처음에는 취미활동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지금은 취미활동이 아니라 정말 당진을 살리는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저희 핑크선은 당진의 유일하게 여성들만이 뭉쳐있는 하나의 방송국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얼른 서둘러 갑시다. 큰일 났네. 해가 짧아. 빨리. 어디 가세요, 다들? 저희가 다음 촬영지가 있어서요. 다음에 또 봐요. 잘 봤습니다. 이야, 고구마의 변신은 무죄네요. 우리가 평소에 먹는 이 고구마가 이렇게 고급스러운 음식으로 바뀌는 걸 봤습니다. 이렇게 당진에서 생산되는 질 좋은 농산물들이 더 많은 소비자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핑크선 회원들의 이야기 봤는데요. 이 시간 핑크선을 대표해서 한 분이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직접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당진에 있는 농산물 홍보 영상 제작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 비영리 단체 핑크선 대표 추경숙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이 어떻게 하면은 농산물이 좀 더 예뻐 보일까? 그리고 소비자들에게 이 구매 의욕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네. 그런데 팀원들을 보니까 보통 우리가 영상일 쪽 하시는 분들, 제작하시는 분들 보면 대부분 젊은 층들 많으시거든요. 네. 거기에 70세 넘은 분들도 계시고요. 많으시더라고요. 네. 정확히 네. 현재 몇 분이나 활동을 하시고 또 어떻게 모였는지 궁금합니다. 네. 네, 지금 현재는 미디어 활동가 8분과 스태프 2분 해서 10명의 활동가분들이 촬영을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가 처음에는 4명이 시작했는데 현장에 나가서 그 촬영하는 게 일손이 좀 부족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2년 차인 22년도에는 미디어 활동가 모집 공고를 냈었습니다. 네. 근데 그때 나이 제한을 두지 않았고 왜냐면 이제 경력단절 여성이거나 영상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의 대상이 됐었거든요. 네. 근데 30대부터 70대까지 지원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3월에 사업 설명회 하면서 저희가 비영리 단체다 보니까 그 수익 구조가 없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30대 분들은 이제 관련 업계에 가서 이제 취직을 원해서 나간 경우가 있고 70대 분들은 딱히 취업이 아니지만 내가 하고자 하는 하고 싶은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활용해서 영상 제작 사업에 이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네, 네. 본인의 꿈도 이루시고 맞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은 당진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기회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다들 그런데 또 본업이 있으시다면서요. 저희가 원래 여성 일거리 창출 사업 특화 사업에 공모를 해서 선정된 팀입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 시작했을 땐 그렇게 시작했지만 이 핑크성 활동을 하면서 제가 지금 기억에 남는 게 1년 차 때는 외부 강사님을 초빙해서 저희가 촬영 기술, 편집 기술을 배우는 교육이 있었어요. 네. 그 현장에서 바로 또 우리 30대 분은 스카웃이 되셔가지고 미디어 관련 회사에 네. 바로 취업이 되시고 그러니까 네. 인원이 빠져나가는 거죠. 네. 젊은 친구들이. 그래서 22년도에 미디어 활동가 모집을 하게 됐던 거고요. 네. 그리고 우리 여성들이 이제 중년들이 이제 나이가 있다 보니까 새로운 도전도 두렵긴 하지만 평상시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 좀 즐겁지 않을까. 또 이왕이면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이 지역의 선순환 경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좋지 않을까라고 네. 의견을 모아서 시작한 게 이제 저희 영상 제작 어떻게 보면 지역의 일자리 창출에도 또 기여를 하고 계신 거군요. 그렇죠. 네. 네. 이렇게 다양한 직업을 가진 여성들이 또 각자의 아이디어를 모아서 농산물 홍보 영상을 또 이렇게 만들고 계신데 보통 하나의 영상을 제작하면은 완성되기까지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리나요? 보통 저희가 해보니까 이 농산물마다 이런 파종기나 성장기나 수확기나 또 이렇게 생산 과정까지 이렇게 차이가 다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짧게는 3개월 과정 농산물도 있는데 길게는 6개월을 촬영해서 네. 그때그때 현장에 촬영한 그 영상분을 조금씩 편집해서 킵해놨다가 네. 저희가 공유하는 온라인 카페 같은 데 공유해놨다가 최종 영상이 끝나면 네. 이제 12월 초쯤에 완성된 영상은 그 우리 너튜브 온라인 채널을 통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고구마 같은 경우에도 네. 고구마를 심고 고구마가 자라고 그리고 고구마를 수확하고 네. 판로하기까지 네.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다 일일이 촬영을 해두셨다가 지금 판로하는 맞습니다. 예, 그 상황에서 이제 네. 영상을 올리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중간중간 과정을 촬영해놨다가 편집을 해서 그러니까 여러 번의 작업을 저희가 이제 전문인이 아니고 이제 네. 이렇게 배우는 단계고 네. 실습하는 단계라서 좀 몇 번의 편집 과정이 걸치고 네. 완성이 됩니다. 저 어떤 분야든 홍보 마케팅의 중요성이 요즘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게 현실이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 농산물도 어떻게 보면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 많은 분들이 우리가 영상을 찍고 제작하고 만드는 게 좀 어려운 일일 것이다 이렇게 네.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네. 그 면에서 이 어떻게 보면 핑크선이 조금이나마 제가 보기에는 큰 도움이 되시는 것 같은데. 네. 글쎄요, 도움이 됐다면 너무 감사한 네. 일이고요. 네. 근데 저희는 이제 편집 자체를 애초에 배울 때 요즘은 어플이 너무 잘 되어 있어서 핸드폰으로 현장에서 촬영하고 현장에서 소중한 그 영상을 담아서 기록하는 게 바로 편집이 가능해졌어요. 네. 그러니까 PC로 옮기는 시간이 일단 절감이 되고 본인이 그 기획한 의도대로 그 자리 현장에서 촬영을 해서 편집하는
과정을 저희가 배웠고 지금 그 배운 과정대로 영상을 편집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바로 현장에서도 편집이 가능하고 또 네. 올릴 수도 있고. 그렇죠. 자, 이제 시작하지 한 3년 네, 예, 되셨다고 하셨는데 네네. 그동안 그래도 어려운 점도 많으셨을 것 같아요. 어려운 점도 많았죠. 근데 최근에 그 고구마 촬영할 때 네. 드론이 충돌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찾긴 찾았는데 렌즈가 조금 손상이 돼서 네. 지금 AS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까 그게, 영상 나갈 때 네네, 그게, 너무 마음 아파하셨거든요. 네, 가장 가슴이 아프고요. 네. 그리고 가장 또 기억에 남는다면 저희가 이제 소식지 방송을 또 도전을 했어요. 네. 1인 방송이라고 해서 조그만 스튜디오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저희들이 달달이 촬영한 소식을 공지하는 걸 또 저희가 도전을 네. 해서 방송을 또 찍고 있습니다. 네. 근데 즉석에서 대본 없이 방송을 찍다 보니까 네. 너무 재미있어요. 아. 그냥 자연스럽게 본인들이 생각하는 이야기를 막 나오다 보니까 저희가 그것도 편집해서 네. 네. 업로드를 하고 있는데 너무 재미있었어요. 네. 네. 이렇게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또 섬세한 감각과 무엇보다 네. 뜨거운 열정으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신데 앞으로의 계획도 궁금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배운 촬영 편집 기술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해야 되겠고 또 주변 분들이 또 핑크선을 대해서 또 많이 아셔가지고 네. 연락을 주세요. 그러니까 기록 영상 같은 것도 부탁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충남도 뭐 대회 영상 같은 거 네. 이런 것도 소소한 일거리가 들어오고 있어서 기회가 된다면 저희도 이제 협동조합을 한번 설립해 볼까 네.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네. 올해 3년차 사업을 마무리하고 우리 회원분들과 또 상의를 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이제 영리단체로 한번 전환을 해볼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멋진 계획이시네요. 네. 네. 자, 요즘 농사 짓는 분들이 2중, 3중 고통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신데 이렇게 핑크선의 활동이 참 많은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영상 제작을 통해서 우리 지역 농산물을 알리고 있는 분들 만나봤습니다. 건강하고 질 좋은 농산물을 생산하는 것만큼 홍보도 중요해진 시대인데요. 이렇게 시대의 변화를 슬기롭게 잘 활용하려는 노력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또 아울러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우리 농산물 많이 아끼고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이 시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